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러닝 대표 유희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12번째 강의입니다. 이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요, 1인 브랜드 전략입니다. 요즘에 1인 브랜드 많이 들어보셨죠? 과연 1인 브랜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1인 브랜드라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뭐 1인 브랜드로 계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뭐 김연아 씨, 그쵸? 우리가 딱 들으면 알만한 사람들. 이름만 딱 들었더니 그 사람이 이미 브랜드인 전지현 씨. 좋습니다. 요즘 잘 나가시는 분들 많죠? 자, 그런 분들 우리는 1인 브랜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1인 브랜드는 실제로 그 이름을 들었을 때 상대방이 무엇을 기대하는가를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브랜드란 상대방이 느끼는 기대 또 하나 신뢰,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공통된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이름을 들었을 때, 유희경이라는 제 이름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무엇을 고민할까요? 자, 무엇을 고민하게 만드시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의 1인 브랜드 전략입니다. 제가요, 많은 회사의 강의를 다닙니다. 대기업도 많고요, 세일즈 조직도 많고요, 또 서비스 조직도 많이 다닙니다. 근데 많은 교육을 다니다 보면 교육생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는요, 사실 저는 정말 괜찮거든요. 저는 정말 열심히 합니다. 저는 이 회사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저희 회사는 A사에 밀립니다. 마케팅도 안 되고요, 홍보도 안 됩니다. 그리고 어때요? 회사가 복지도 안 좋습니다. 저는 정말 여기에서 계속 근무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저희 회사는 정말 좋은 회사입니다. 저는 저희 회사를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왜 실적이나 내지는 이렇게 결과치가 안 좋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좀 모자랍니다. 제가 좀 부족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전자십니까? 후자십니까? 사실 전자든 후자든 어쨌든 답은 잘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잘 못하는 거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요? 회사를 바꾸면 될까요? 나만 바뀌면 될까요? 고민해 봐야겠죠.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백화점을 간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자, 우리 집에는요, 매달 팜플렛이 옵니다. 카탈로그죠. 그래서 신세계라는 백화점에서도 오고요, 현대백화점이라는 곳에서도 오고요, 갤러리아 백화점이라는 곳에서도 오고, 롯데백화점에서도 옵니다. 예, 이렇게 많은 백화점에서 카탈로그가 오는데 저는 어딜 갈까요? 사실 매번 오는 카탈로그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어딜 가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카탈로그를 받아서 읽어봤더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뭐라고요? 아, 요번에 새로 런칭한 A사에서 50% 명품 행사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자, 10% 20%도 잘 안 하는 백화점에서 A사 명품을 50% 한다면 여러분들 혹시 다른 백화점 말고 그 백화점 가보고 싶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라면 당연히 가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백화점을 보고 가는 걸까요? 그 A사 명품샵을 보고 가는 걸까요? 아무래도 A사 명품샵을 보고 가겠죠. 자, 그렇다면 이번엔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저렴하게 명품을 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조금 인지도는 낮지만 남대문 저기 수입상가에 있는 데서 물건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누군가 옆에서 얘기해 줍니다. 거기 디스카운트 30% 해준다고. 가볼까 생각은 했지만 실제로 거기 갈 때 마음은 좀 어떠십니까? 이게 진품이 맞을까? 라는 생각이 드시죠? 맞습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들까요? 실제로 내가 소속되어 있는 회사가 백화점이라고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남대문이라고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특정한 곳에 소속되어 있는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이벤트를 진행할 수 있는 명품 제품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회사에서 최고의 마케팅과 시너지, 홍보도 중요하지만 개인적인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개인적인 이벤트와 마케팅 역시 관과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에게 얼마나 많은 이벤트 행사를 걸고 계십니까? 여러분, 나에게 어떤 전략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나 하면 생각나는 검색어 어떤 것들이 있으세요? 한 20가지만 도출해 볼까요? 유희경, 세보여, 유희경, 이뻐, 유희경, 별로야, 유희경, 괜찮아. 거의 20가지 단어들이 있을 겁니다. 쭉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분류가 비슷한 것끼리 한번 이렇게 묶어보겠습니다. 세보여, 열정적이야, 적극적이야, 다 비슷한 얘기들이죠. 묶어보겠습니다. 어때요? 매력있어, 이뻐, 괜찮아, 다 같은 얘기들입니다. 섹션 한번 묶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가장 많이 나오는 분류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분류들은 그대로 두고요. 이번엔 여러분들의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이미지를 추구하십니까? 혹시 프로페셔널? 혹시 전문가? 다운 이미지를 지향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그런 이미지가 여러분들의 검색어 속에 혹시 있었습니까? 없으셨다면 할 일이 많아집니다. 지금부터 그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그 검색어를 갖고 계신다면 조금만 보태주시면 됩니다. 어떻게요? 무엇을 추가했을 때 내가 그 이미지로 갈 수 있는가에 대한 체크사항을 도출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내가 원하는 이미지가 검색어 속에 있지 않았다면 작업은 복잡해지겠네요.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그렇지만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은 열정 있게 적극적으로 해내실 수 있으니까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미지를 정하셔서요, 액션 플랜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완성되고 그게 실행으로 옮겨진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차별화된 브랜드로 전략 있게 상대방을 공략하실 수 있을 겁니다. 내 이름을 들었을 때 상대방이 무엇을 기대할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지금부터 여러분의 이름을 들었을 때 기억 남기고 싶은 것에 대한 무언가를 정리해보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 이희경이었습니다.